자, 즐거운 찾아갑니다. 오늘은 제가 낚시로 잡아온 참돔회를 가지고 참돔회가 좀 남아서 참돔 카르파치오라는 이탈리아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목은 뭐 거창한데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. 근데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. 보시다시피 레몬, 발사믹 식초, 쯔유, 설탕, 올리브유 이렇게 들어가고, 그다음 이게 이제 소스 만드는 거죠. 그다음에 각종 야채들, 파프리카, 자두, 양파, 오이고추 이런 게쭉 있습니다. 자, 이걸로 한번 참돔 카르파치오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소스, 참돔 카르파치오를 만드는데 소스를 만들게요. 레몬 3큰술. 하나, 둘, 셋.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 한 큰술. 아씨, 많이 들어갔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그다음 쯔유 한 큰술. 쯔유. 쯔유는 뭐 우유인가요? 잘 모르겠는데. 쯔유. 그다음에 설탕 3분의 1큰술. 이 정도, 그죠? 그다음에 올리브유 3큰술. 올리브유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요. 하나, 둘, 셋. 잘 섞어줘야겠죠? 자, 이렇게 잘 섞어서 일단 이쪽에 놔두고, 야채를 세팅을 하겠습니다. 양파 넣어야겠죠? 사실 먹을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순서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, 개인적으로. 자, 양파 넣고, 양파를 깔고, 토마토 넣어줘야 되겠죠? 토마토 2분의 1만 일단 넣어볼게요. 그 다음에 자두 2분의 1 깔아줍니다. 그 다음에 고추, 오이고추죠? 색깔이 뭐 예뻐요. 오이고추 깔아주고, 회를 이제 잘 올려야 되겠죠? 예쁘게, 나름 예쁘게. 이렇게 하면 예쁜 건가요? 자, 회를 세팅을 합니다. 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또 고기를 잡으면 어떤 날은 또 너무 많이 잡을 때가 있어요, 생각보다. 그럴 때 이렇게 남은 요리를, 남은 회를 다 때려넣어야 되겠죠? 네, 뭐 남긴 뭐 합니까? 이렇게 넣고, 야채가 다 사라졌어요. 자, 이렇게 넣고 나머지 애들을 또 이제 골고루 위에 또 얹어줍니다. 파인애플까지. 정말 뭐가 많이 들어가죠? 근데 뭐 이게 이렇게 섞어주기만 하면 되지, 뭐 이렇게 조리를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넣고, 그 다음에 소스를 이제 잘 섞어서 뿌려줍니다. 잘 골고루. 오, 근사하죠? 자, 이렇게 알뜰하게
소스를 때려 넣어주고, 깻잎이죠. 이게 마지막에 썼던 게 깻잎. 깻잎을 위에 살짝 이렇게 뿌려줘요. 네, 손으로 합니다.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이렇게 야채들을 잘 소스하고 이렇게 넣고, 예쁘죠? 자, 마지막 코스입니다. 이 치즈를 강판에 갈아서 얹겠습니다. 이게 힘들어요, 개인적으로. 왜냐면 팔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, 이게. 아,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, 아, 누워있기만 해서, 네. 오, 그래도 뭐, 색깔이 좋아요, 느낌이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, 여러분, 남은 회로 만든 요리, 참돔 카르파치오, 완성됐습니다.